안녕하세요. 영어 교양 영어 ESP 시작합시다. Week 7이에요. 7주차입니다. 자, 7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 궁금하죠? 네, 시험 범위는 Unit 3입니다. Unit 3 공부 아직 안 했는데 맞아요. 공부 아직 안 했어요. 7주차에 공부하는 거예요. 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그나마 기억에 남죠? 네. 그래서 7주차 나름 수업을 야금야금 잘 하고 나서 8주차에 시험을 보면 됩니다. 7주차 시험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나갑니다. 그 과제를 지금 설명하고 이제 또 레슨 3에서도 설명하는 게 훨씬 낫겠죠? 과제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아, 이걸 보여주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걸 보여주면서 하면 여러분들 훨씬 쉬울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나가는 게,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어떻게 나가는지. 처음 보는 상황은 아니에요. 야, 이렇게. 이 온라인 이거 문제 푸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번 주 과제예요. 다만 차이점은 이것을 시간 제한을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언제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 6시 전까지는 언제라도 들어가서 볼수 있는데 시도를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시험 시간 푸는 시간은 1시간? 1시간이면 너무 시간이 촉박한가요? 1시간이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거 멀티 타스크 하나 해봅시다. 1시간이니까 빼고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죠? 빼고 그러면 총 봅시다. 몇 개가 나오나 보죠. 21개. 네. 21개가 나와요. 그거를 할당을 합니다. 보세요. 할당을 하면 시작 날짜 시작이 아니고 월요일 00시부터 에헤 오전 00시부터 목요일 6시 오후 6시까지 시간을 월화수목 해가지고 월요일 12시부터 무슨 12시부터 그러니까 민낯이죠. 미드나잇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시간을 정해놔요. 시작 날짜인데 또 이상하겠군요. 월요일 마감 날짜 목요일 6시 해놓고 다음 단계 뭐가 잘못된 건가요? 왜안 되죠? 아, 이게 안 되는 거군요. 아, 이게 12월. 오전, 마감 날짜, 목요일, 6시, 오후. 다음 단계, 연습시도 한 번. 잠시도 한번 힌트 안 하고요. 팁안 보여주고요. 타이머 활성화 60분. 이제 표시하지 않고요. 답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60분 동안 여러분들은 이 과제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과제를 할당 이것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3번.
자세를 할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당을 받잖아요. 근데 시험을 볼 때 1시간의 시간이 주어져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뭐 충분히 몇 번을 봐도 별 문제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보고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 1시간 안에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1시간으로 걸어놓고 연습도 한 번만 할 수 있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들 했던 것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1개가 나오겠죠? 나오길 바래요. 보자. 아하, 좋습니다. 자, 내가 여러 가지를 한 오전, 마감 날짜, 목요일. 그래서 교수님, 저는 목요일 날 했는데 마감 날짜 지나가서 못했어요. 1분 지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시간을 1분을 준 게 아니라 나는 사흘. 사흘을 줬어요. 나흘이죠.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항상 그거 헷갈렸어요. 사흘, 나흘. 나흘을 줬어요. 이상하게 사흘을, 3일째를 사흘이라 그래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시간 아니고요. 한 번. 표시 안 하고, 티 표시 안 하고, 타이머 60분. 티 표시 안 하고, 답변 주지, 다 표시 안 하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할당이 됩니다. 네, 됐어요.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닛 3 오늘은 푸는 이 문제를 1시간 동안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그인 했다가 로그아웃 하고 하면 총이 1시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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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해가지고 6번 하면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10분, 10분, 10분 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총 시간을 60분으로 나눴고,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도는 한 번밖에 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시험 문제가 아닌 게 이 연습 문제들이죠. 온라인 메이킹 머니. 이 연습 문제들이 여러분들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때랑 마찬가지죠. 시험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7주 차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고, 8주 차에는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겠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유닛 3를 시험 문제를 본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수업 내용, 하는 내용을 시험 문제로 보는 게 좋지, 실과 공부해놓고선, 유닛 사실은 시험은 유닛 1에서 나와.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프겠죠. 골치가 아프다기보다 그냥 시간 낭비한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유닛 3입니다. Making money. 그래요. Making money. Making money 해봅시다. 자, 이 Making money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진도 들어가는 겁니다. Making money가 사실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번다고 하죠. I make. Are you good at making money? 이게 사실 한국식 표현입니다. Are you good at studying? 이라고 부르죠. 너 성적 좋아? 너 공부 잘해를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Are you good at studying? Are you good at singing?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Are you a good singer? Are you a good business person? Are you a good salesman? 이렇게 고유명사를 갖다, 고유명사리보다, 더 명사형을 만드는 거죠. 그런 행동을 잘하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노래 잘해?
라고 물어보기보다, 너, 너 좋은 가수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죠. Are you good at cooking?이라고 안 해요. 너 요리 잘하니?라고 안 하고 Are you good cook?이라고 물어봅니다. 나 good cook 아닌데 나는 직업이 은행원인데 난 직업이 선생님인데라고 당황할 게 아니라 Are you good cook?라고 물어보는 얘기는 너 요리 잘하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re you good at making money?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re you good at making money?라는 말을 언제 쓰냐? 위조지폐 잘 만드냐는 얘기죠. 아하. 이제 의미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잠깐만요.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전혀 다르네요. 여기는 11분이고 나는 15분 녹화되고 있다고 나오네요. 어디선가 포즈를 누르고 있다가 녹화가 된 모양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So, Are you good at making money는 그냥 너돈잘 만드니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잘 버니의 느낌이 아니죠. 너무 달라요. 자, 1번. Copying money becomes easier as a copier technology becomes better. What equipment do people need to copy money? 돈을 복사하는 데는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위조지폐를 만드는 게 쉬워졌어요. 두 번째. What is the best way to stop people from copying money? 머니를 안 만드는 게 실제로 돈을 쓰나요? 돈이란 지폐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냥 카드를 쓰죠. 그래서 전자머니가 이제 많이 애용이 되고 있죠. 실제, 손에 잡히는 그 돈을 실제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흐름, 그냥 기록, 데이터가 나의 재산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죠? 10을 쓰고 숫자 10을 쓰고 0, 1, 0 쓰고 거기서 10에서 0을 뭐몇개 덧붙이는 거 10, 0을 10개 덧붙이는 거 20개 덧붙이는 거 그게 뭐 큰일인가요? 에너지가 어떻게 더 많이 드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공 하나, 공몇 개로 여러분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록으로만 여러분들의 재산이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돈이 물물교환해서 그다음에 지폐, 화폐, 동전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그냥 전자화폐로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이 됐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How can you tell real money from copied fake money? I cannot.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실제 실물, 돈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 구분하는 방법은 실제 금인지 황금을 봤을 때 순금 99.9% 24K를 봤을 때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그냥 전문가들이 아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진짜처럼 보이나 안 보이나 그 정도죠. 진짜처럼 보이나를 아는 경우는 진짜를 많이 봐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금을 많이 봤던 사람은 페르레 로쉐의 그 껍질을 보면서 이야 금이야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진짜 금을 한 번도 못본 사람이라면 페르레 로쉐의 그 뭐지 동그란 그 초콜릿 껍데기를 보면서 이거 금박을 붙인 건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
그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 아니면 어디 사원에 보면 사원에다가 금박의 빈 사원들이 등장해요. 불상이나 네. 동상 같은 곳에 금박을 입히죠. 아주 얇게 금을 펴서 입혀요. 그건 진짜 금이라고 해요. 그것과 그다음에 금칠한 거, 페인트를 금색을 입혀서 칠한 거랑 구분을 할수 있기도 하고 할수 없기도 하죠. 그건 이제 실제로 본 사람과 보지 못했던 사람, 금박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금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용금도 있다고 하죠. 희귀차금이라는데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얼굴에 바르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얼굴이 흡수가 되나요? 먹는 거야 뭐 이해를 하겠지만 입에 들어가니까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번 주 시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이거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어보는 게왜 쉽죠? 왜? 당연히 쉽죠. 왜? 나랑 같이 푸니까요. 나랑 같이 푸니까 답을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괜찮아, 할 만하죠. 자, read the story. See if you can understand it even though some words are missing. 자, 뭐 중요 단어들이 좀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아티클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One day last year, some New York City sanitation workers were very surprised when they emptied a garbage can. Along with the banana peels and empty Coke can, they found 18 million in new ding-ding. Who would throw out all that money? The workers felt that something was not right. So they called the United States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the part of government that makes paper money. The bureau employees said that the money looked real, but that, in fact, it wasn't. It was ding ding and no, not legal. The garbage must have belonged to ding ding. 거슬리나요? 띠링 띠링? 네. People who make money that is not real. They use both old and new. Were ways to make money. For example, some make money by using printing press, big machines similar to those for making books or newspapers. Others use ding and other computer ding. 뭡니까? These counterfeiters probably printed a lot of money and weren't happy with how it looked. Maybe the drawing wasn't good enough, or maybe the ding was not exactly the right color, so they threw it all out. The people at the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were mad. Copying money is ding. Counterfeiters who get caught can go to prison for a long time. The people at the Bureau work very hard to ding people from making fake money. The Bureau never caught these counterfeiters. Nobody knows if they were able to make another 80 million that looked real. 자, 이거 빈칸 없이도 이제 이해되죠? 난 이해돼요. 여러분도 어때요? 이해됐어요? 네. 그 굳이 빈칸을 찾으려고 안 해도 위조 지폐 만든 사람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됐어요. 왜? 다음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여기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자, read the list of words and their definition, then read the story again. Now try the words to complete the story. 자, 이제 빈칸 채우는 거예요. Bills, piece of paper money.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지폐. Completely, 완전히, 완벽하게. 완벽하게 해서 perfectly가 아니에요. 완벽한 그 perfect가 아니라 온전히. 'Completely wet.' 아, 비가 와서 나 완전 쫄딱 젖었어. 'I am perfectly wet'이라고 안 해요, 그죠? 난 완벽히 젖었어라고 할때 'I am perfectly wet'이라고 안 하고 'I am completely wet'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차이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counterfeiters, 우주지폐 만든 사람들이에요. People who make money that is not real. Equipment, 장비. 장비빨이라고도 하죠. 네, 장비. Machines and tools used to make other things. Fake, not real. 가짜입니다, 가짜. Illegal. Illegal 뭐예요? 불법, not legal. Legal은 적법한. 법에 적법한. Against, 그러니까 not legal이니까 illegal이 되고 against law가 됩니다. Ink, ink 여러분들에게는 그 잉크 맞습니다. A colored liquid in a pen and printers used for writing and printing. Prevent, prevent가 뭐죠? 뭐 하기 전에 이제 막는 거예요. 예방하다. Stop something from happening before it happens. Scanners, scanner 뭐예요? 스캐닝 하는 그거요. 스캐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스캐너 맞습니다. Machines that copy pictures from paper onto a computer. 3D 스캐너도 있죠. 네, 입체적으로 3D, 3D로 스캔하는 것도 있습니다. Technologies, technology and technology죠. Ways to make things usually with some kind of machine. 그래요. 25분 다 됐습니다. 아니죠. 25분 다 안 됐어요. 지금 여기는 25분이지만 여기서는 20분 된 걸로 나오겠죠. 실수할 뻔했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있겠죠, 이유가. 자, 읽어봅시다. One day last year, some New York City sanitation workers were very surprised when they emptied the garbage can. Along with the banana peels and empty Coke cans, they found $80 million in new bills. 그러니까 지폐로 $80 million을 찾았대요. 쓰레기통에서 바나나 껍질도 있었지만 어쨌든 코크캔도 있었고 Who would throw out all that money? 누가 이런 돈 다 버리겠어요? The workers felt that something was not right. 그 청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느낌이 좀 싸는데 라고 느꼈다는 얘기죠. So they called the United States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그러니까 화폐공사, 한국말로 하면 화폐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돈 찾았다고? The bureau employee said that the money looked real, but that in fact it wasn't. It was fake and not legal. 가짜 돈이었대요. The garbage must have belonged to counterfeiters. People who make money that is not real. Counterfeiter라는 단어를 바로 뒤에 이제 설명해 주죠. People who make money that is not real. 그게 counterfeiter라는 뜻과 동의됩니다. They use both old and new technologies. 읽읍시다. Four ways to make money. For example, some make the money by using printing press, big machines similar to those for making books or newspapers. Others use scanners and other computer equipment. 자, so these counterfeiters probably printed a lot of money and weren't happy with how it looked. 근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돈을 많이 프린트했으면 그냥 태워버리지. 이걸 굳이 쓰레기통에 넣어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한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뭉텅이를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볼 텐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는 아마 뭐죠? 돈, 위조 지폐 자체도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 만든 거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위조가 된 것 같진 않네요. 어디까지 읽었죠? Or maybe the ink was not exactly the right color, so they threw it all out. The people at the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were mad. 화가 났죠? Copying money is illegal. 그래요. 돈을 위조 지폐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래요. Counterfeiters who get caught can go to prison for a long time. 그래요. 자, 감옥에서 오래 있겠죠. The people at the bureau work very hard to prevent people from making fake money. 네. The bureau never caught these counterfeiters. 잡을 수 없었대요. 그 이후로도. Nobody knows if they were able to make another $80 million that looked completely real.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80 million이나 되는 다른 가짜 위조 지폐를 진짜처럼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못 잡았으니까. 바나나 껍질도 있고 코크캔도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랑 연관이 안 된 쓰레기였나 봐요. 그죠? 자, 시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10초 더 하면 돼요.
자, drag and drop the words to complete the sentences. 여기 이제 문장들이, 단어들이 있고 거기에 맞게 단어를 짝꿍을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레슨 2에서 봅시다.